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 아침한 방통댁을 다시 국회로 보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폭정과 실정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얘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한 표씩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도, 서울시장이 행사하는 권력도, 그들이 쓰는 예산도 다 우리 국민들이 맡긴 권력이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챙기라고, 이 나라를 더 발전시켜달라고 해놨더니 그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그 은폐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호주대사를 호주에 임명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1표의 민주국가라는데.